취미인가 보네? 아침엔 역시 청소죠. 하루가 하도 따라다녀서 청소한 건 엄마인데 나중에 하루가 고라떨어지는 마법입니다. 촬영 중이야? 내 뱃살은 통 편집해줘. 자, 이제 우리 고양이가 얼마나 순한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고양이는요,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어요가 아니네요.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짜잔! 깜찍하고 순한 고양이 완성! 구름이는 귀를 만지면 순해져요. 3개월 아기 때 귀 진드기가 너무 심해서 일주일 동안 매일 통원 치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개운했던지 집에서도 귀를 닦거나 만지면 순해진답니다. 이렇게 귀에다 머리끈을 살짝 걸어놔도 다소곳이 가만히 있어요. 얼음땡! 카리스마 구름이로 돌아가고 싶다. 순한 고양이 데리고 목욕시키러 갔어요. 묘르신들이 나날이 힘이 세져서 이따금씩 병원에 목욕을 맡기고 있어요. 엄마 말은 안 들으면서 병원에서는 아주 순하게 목욕을 받습니다. 구름이는 벌써 다 하고 나오네요. 보리도 드라이룸에서 나와 마무리를 시작합니다. 보리는 처음 했을 땐 사나운 고양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얌전하대요. 이제 그만 좀 해, 이 인간들아. 난 짧아서 빗을 것도 없어. 보리, 마무리할 동안 구름이 칭찬 타임. 구름 고생했다. 내가 가서 간식 줄게. 고생했다. 아이고, 고생했다. 아유, 힘들었다. 고생했다. 어머, 병원 고양이들이 아주 이쁘네요. 나도 좀 봐줘. 야, 일로 와봐. 한번 만져보자. 일로 와보라니까.